닫아. 좀만 기다려. 열이 좀 있어. 높아. 약 먹었으니까 지혜 좀 나아질 거야. 알았지? 어. 지금 기분이 어때? 괜찮아? 잘 수 있겠어? 엄마 안아줄까? 맞아, 이제. 이제 눈이 와봐. 어제 밤보다는 내렸지만, 그래도 아직도 열이 좀 있어. 근데 지가 열 있는데도 씩씩하네. 삐삐. 어? 삐삐. 아, 삐삐 했죠? No. 그러면. 삐삐. 삐삐? 아, 지가 삐삐 해서 안 그래? 기저귀에? 잘했어. 나 이쪽으로 가봐야 돼. 지아 추우면 엄마한테 얘기해야겠지? 아플 때는 지아야 더 잘 먹어야 돼, 알겠지? 엄마 봐봐. 괜찮네? 준이야, 지아한테 예쁘게 해줘. 지아 어저께 열 많이 났으니까. 응. 엄마 놀아줘? 알았어. 나는 벨로시랩터다. 넌 누구냐? 나는 티렉스. 어? 너는 누구냐? 너는 프테라노돈이야? 오케이. 어, 너는 플라이 할 수 있다고? 나 엄청 빠르다. 난 엄청 무섭다. 어? 뭐 프테라노돈이 나를 지켜주나 봐. 이제 어머. 어, 내가 깨물라 그랬는데 점프했는데? 다시 한번. 어메. 안녕하세요, 준이지아맘 구독자님들. 어젯밤에는 우리 지아가 열이 나서 좀 애를 먹었어요. 해열제를 먹이고 이 닥터
닥터 데디에서 나온 미온수 마사지 패드를 이용해서 열을 좀 내릴 수 있었는데요. 이거가 써봤더니 너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려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아이들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손자, 손녀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그래서 집에 좀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이즈는 소형, 대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닥터데디 미온수 온도계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온도계인데요. 따로 온도계 준비하실 필요 없이 이거를 이렇게 떼시면 짜잔, 이게 온도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찬물을 켤게요. 찬물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이제 따뜻한 물을 켜고, 여기는 온도계 이쪽이 적당해요가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여기가 색깔이 변하거든요. 적당해요는 여기가 변할 거예요. 보세요. 이제 물이 슬슬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여기 적당해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뜨거워요가 안 나오지요? 적당해요. 적당해요라고 이게 딱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요, 온도가 적당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 미온수 마사지 패드를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을 머금었겠죠? 그러면은 쥐어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접어서 물이 뚝뚝뚝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짜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적당히 젖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입히기도 좋게. 그럼 이거는 테스트 삼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아 입히는 걸. 이거는 참고로 소형입니다. 지아가 정말 아팠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대형을 후다닥 입혔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형이니까 한번 지아한테 입혀볼게요. 만세! 까꿍! 슈! 어제 해봤지 이거? 가까이 와보세요. 만세! 네. 여기다 이렇게 쫙 붙이고, 여기도? 여기도 지아야. 여기도 쫙 붙이고. 짜잔! 시원해? 어? 이거 여름에 더울 때 입어도 되겠는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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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보여드릴게. 고맙습니다. 닥터 데디에서 만든 미온수 마사지 패드 한 두 개쯤 집에 구비해 두시면은 이렇게 아이들 열날 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